그러던 그녀가 이제 초점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? 누구에게로 그 시선을 옮깁니까?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깁니다. 누구 때문입니까? 분인나 때문이었습니다. 분인나 때문에 사람에게로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긴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분인나는 하나님이 쏘신 신호탄과 다를 바 없습니다. 여러분 불꽃놀이 할 때에 혹은 신호탄을 쏘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을 향합니다. 마찬가지로 이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저 하늘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을 향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분인나는 하나님이 쏘신 환한 신호탄, 밝은 신호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? 저 인간만 없으면 살 것 같다. 그래서 저쪽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노라면 숨이 차고 땀이 나며 그래서 옆으로 피해버리고 싶은 그런 인간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? 그가 정말 나의 분인나입니까? 상대가 나의 대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, 이것이 그 인생을 결정짓습니다.